자, 스페이스 바이킹의 전설을 들려드릴게요. 또 다른 이름은 마이티 토르이며 또 다른 이름은 제인 포스터 박사죠. 그녀는 자신을 희생해 우주를 구하면서 자격을 갖춘 자의 표상이 되었답니다. 또한 신의 아이들을 도와서 한때는 한적한 어촌이었다가 이제는 관광 명소가 된 아이들의 마을로 돌아가게 해주었죠. 너 괜찮아? 전 괜찮아요. 정말이니? 그럼요. 아이들은 다시 안전해졌습니다. 발을 더 넓혀. 왕은 아이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저 미래의 스페이스 바이킹들을 보세요. 전투의 한파! 이제는 아버지의 눈알 마법도 쓸 수 있게 된 헤임달의 아들 엑스헤임달슨도 전사로 거듭나고 있었죠. 아스가르드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미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2세를 만들고 있어요. 몸도 다시 자랐고 드웨인이라는 친구도 만났거든요. 토르는 어떻게 됐냐고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답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요. 한 꼬마 덕분에 토르는 슬픈 신에서 아빠 신이 되었죠.